맨 안쪽부터 지금 여기가 A5번. A5번은 여기 저 너머 쪽이랑 구분을 해 놓으시는 이 가벽이 있어요. 가벽이 있어서 조금 답답한 느낌이 있긴 한데, 그래도 이쪽에 텐트를 등을 지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오픈되게끔 치면 피칭하면 괜찮을 것 같고요. 저기 보시면 소화전하고 수도가 있습니다. 가로등 있고, 이렇게 예쁘게 조경이 돼 있고, 5번이었고, 그 다음에 여기는 A4번. A4번 자리. 화로 때 놓는 여기 자리가 따로 돌로 만들어져 있고요. A4번에서 바라본 뷰가 지금 3번, 1번, 2번. 이쪽에 오른쪽으로는 벽이 보이고, 이런 느낌? 조경도 예쁘게 돼 있죠? 지금은 나무들이 다 이렇게 죽어있지만, 어머, 여기 순이 보이네. 봄에, 여름에 얼마나 예쁠지, 아주 블링블링 할 것 같고, 바로 옆자리가 A3번. A3번은 뒤쪽으로는 이렇게 벽이랑 이렇게 돌로 조경이 되어 있고, 저 위에 관리동. A3번에서 등지고 바라봤을 때 1번 보이고, 저희가 있었던 2번이 보이고, 쭉 다섯 자리가 다 이렇게 옹기종기 있는 그런 캠핑장이에요. 다른 데처럼 밧줄로 구분이 되어 있거나 어떤 라인이 이렇게 돼 있지 않고 자연스럽게 나뉘어 있고요. 화로 구역이 이렇게 한 자리당 하나씩 다 있고, 그리고 돌로 된 이 길로 자연스럽게 구분이 되어 있는 것 같아요. 여기는 공동시설입니다. 저희 아들이 저를 따라하고 있는데, 여기가 개수대입니다. 진짜 너무 깨끗하죠? 물론 지금 안 쓰고 계시는 시간대라, 입실 시간대라도 그렇기도 하지만, 아주 모던한 분위기로 이렇게 해놓으셨어요. 여기 보시면 전자레인지 있고요. 저 창 밖으로 보니까 지금 분리수거가 있습니다. 그래도 찍었나요? 네. 남자 화장실, 여자 화장실. 사람 없을 때만 들어가야 됩니다. 여자 화장실은 너무 예쁜 인테리어. 너무 좋죠? 저희 집 화장실보다 더 좋아요. 나무도 있고, 화장실은 세 칸이 있는데 너무 깨끗합니다. 올라가 볼게요. 여기로 올라가면 2층.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에서 저기 바라보이는 여기가 지금 1층 A구역인 거고요. 계단으로 올라가면, 계단이 가파르지 않고 올라가기 편한 스타일로 그렇게 만들어져 있어요. 이런 게 너무 예쁜 것 같아. 보시면은 여기 자리도 지금 저기 화로 구역 텐트 이렇게 돌길을 따라서
이렇게 돼 있고, 저기가 지금 팀장님이 거주하시는 관리동. 관리동에서 이렇게 길을 따라서 파쇄석 사이트가 나오는데, 수도 다 있고, 파쇄석 자리가 여기는 자리 번호를 모르겠네. 안 써 있어서 자막으로 제가 대체를 하겠습니다. 이 자리는 이쪽으로 관리동이 보이고, 등지고 반대 방향을 이렇게 봤을 때 이런 뷰예요. 저쪽으로 산이 보이고, 옆자리로 가보겠습니다. 아, 여기 써있다. B3. B3이라고 써있습니다. B3번에서 봤을 때 방금 제가 있었던 자리가 여기가 이렇게 바로 뒤로 관리동이 있어서 여기서 밤에 떠들면 바로 팀장님한테 혼날 것 같아요. 그런 자리고, 여기는 옆으로 여기도 지금 수도가 있고요. 여기 B4 써있네요. 반가워. B4 자리. B4 자리가 넓은데요. 지금 뒤로는 이렇게 비닐하우스랑 저기 집이 하나 보이고, B4에서 등지고 봤을 때 뷰 좋다. 뷰 좋다. 우측으로 관리동 보이고, 텐트가 여기 하나씩 쳐질 거고, 멀리 산이 보이고요. 아, 오늘 춥긴 한데 날씨가 너무 맑고 좋아서 B5번 자리입니다. B5번 자리 뒤로 이렇게 외부 밭인 것 같아요. 밭이 보이고, 가로등 있고, 가로등 어제 지내봤는데 가로등이 굉장히 밝아요. 바라봤을 때 이런 뷰가 보입니다. B5번 자리에서 지금 B5번 자리 옆에 있는 자리인데, 회전함과 가로등이 있고, 여기가 지금 주차장이거든요. 공동주차장. 모든 차들이 다 여기에 주차하게 되어 있습니다. 여기서 바라봤을 때 이런 뷰가 나옵니다. 여기서 그리고 또 옆자리 보실까요? 뭐 지금 여기 여기 저기 다 뷰는 비슷한 것 같아요. 뒤로는 밭이 보이고, 밭이랑 산이 보이고, 앞쪽으로는 관리동이랑 우리 아들 2층 구역을 다 찍었고, 이제 내려가는 길을 보여드릴게요. 아까 저 사이로 그 예쁘게 생긴 계단 걸로 내려갈 수도 있고, 지금 주차하고 이렇게 차가 내려갈 수 있는 길은 여기입니다. 제가 많이 걸은 것 같지만, 아까 1층에서 지금 B구역 있는데 주차장까지 거리가 그렇게 멀지 않아요. 걸어서 금방금방 다닐 수 있는 거리인 것 같고요. 아까 화장실과 샤워실과 화장실 있었던 여기 공동시설이 벌써 나왔죠. 그러면 A1번 자리가 있고요. 뒤로 좀 뚫린 부분 저 바깥쪽이 보이고요. 여기 돌로 된 부분이 있고, 여기야. 넓지? 두 자리는 이렇습니다. 자리를 알지? 찍어놓으려고. 사람 없으니까. 이러시지? 저쪽보다 여기 해도 들고 좋지 않아?